설명력을 말. 입안 가득 넣고 오물오물 씹어주면 살살 녹아요. 이제 그만해. 없다고 이제. 저희는 너 마지마. 그래 너네 하나씩 마지마. 초장이 다 떨어졌는데. 초장이 이제 고기도 떨어졌는데. 술 한잔 할 게 없잖아 오늘. 맞아. 아니요 이렇게 잘 먹지 않았어요. 어, 지금 깜짝 놀랐어. 너무 잘 먹어서. 그 매년 저희들 여기 자주 오는데 이것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. 이거 잡은 걸 잊지를 못하니까. 지금 해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뭐 매운탕 끓일 수 있으면 끓여서도 먹고 그렇게 해서. 두 번째 별미 송어구이 준비가 한창인데요. 적당히 익힌 송어에 소금 간만 살짝 하고 껍질만 바삭하게 익으면 완성. 너는 잘 구워진 송어구이 냄새 여기까지 나는 것 같은데요. 아이고 이 녀석도 많이 달라네요. 석쇠에 구워내도 고운 빛깔 그대로 변하지 않고 짭조름하고 담백하니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입맛. 끝내준다. 처음 먹어봤는데요. 이렇게 맛있을 줄 알았는데 몰랐어요. 어디서 뺏어가려고. 공개국에서 만난 먹방비의 신생아. 맛있어요. 어느덧 찾아온 개고기 밤. 하지만 이대로 밤을 보내기에 아쉬운 이들을 위해 특별 체험이 준비됐습니다.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? 낚시가 없을 낚시 바늘을 갖고 할 적에 고기를 잡아 먹으려고 먹을 적에는 이 낚시 바늘이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잡은 거예요. 옛날 어른들이요. 이름하여 풀낚시. 과연 바늘 없는 낚시가 가능할까요? 돌 많고 하는 데 있잖아요. 네. 그런 데 가서 아, 이렇게 가. 여기 있는 거예요. 이게 매액이나 탱거래가 여기 와가지고 돌을 지렁이 물어요. 어, 고기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? 네, 여기. 저도 처음이에요. 애들끼리 좀 원시 방법으로 좀 예전에 그 낚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낚시를 체험을 하고 싶어서. 지렁이 감은 대나무 줄기와 양은 바깥이 하나 어둠을 헤치고 자리 잡으면 자 다들 기다리세요. 막대기 꽂아서 뭐가 잡히나요? 아 근데 느낌이 와. 풀낚시의 핵심은 인내. 성급하면 놓칩니다. 바위 틈으로 재빨리 몸을 감추는 메기들. 날쌔네요. 다시 한번 기다리는데요. 어, 마침내 어? 못 보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. 어떻게 된 거죠? 어차 낚았다. 바늘을 사용하지 않으니 상처 없이 쌩쌩합니다. 야 많아요. 오, 다 같이 잡은 거예요. 와. 또 이게 고기가 실질적으로 잡히니까 이제 막 더 잡으려는 욕심도 생기고 조용한 데서 아, 이런 체험을 하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. 밤하늘을 수놓은 폭죽. 이곳을 찾은 이들의 마음에도 추억이 수놓아졌겠죠. 바다든 계곡이든 입맛대로 골라잡아 떠날 수 있는 곳 삼척.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곳인가요? 삼척에서 특별한 오늘입니다. 어디 가세요? 조금 있다가 제발 조금 있다가 꼭꼭 숨어라 비밀 보일라 철통 보안. 숨은 비밀 가득한 오늘의 주인공은 으뜸 보양식 닭 되겠다. 맛집 찾아 떠난 곳은 전라남도 화순군. 산으로 빙 둘러싸인 이 고장엔 과연 어떤 리얼 맛집이 숨어 있을까. 안녕하세요. 수소문에 나선 담당 PD. 여기 올라가면은 그 토종 닭하고 염소 요 위에가 다. 그러니까 닭도 굉장히 맛있거든요. 아,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. 역사가 있으니까. 네, 진짜 맛있게 하고. 진짜 맛있어. 바로 올라가고 있어. 이게 범치도 정말 바로 거기에. 근께 시방 저짝 저 산속에 있단 말이지라. 단서 포착. 담당 PD 산으로 내달리는데 이거 어째 너무 깊숙하다. 길이라도 잃어버린 거 아닌가 싶은 찰나. 우와, 있다, 있어. 소문 듣고 왔죠. 저희 작년에 한번 우연한 계기로 와가지고 올해 다시도 왔어요. 어허, 사람들 모여드는 걸 보니 제대로 찾아온 것 같긴 한데
아이 주인장은 어디 계시나?